네.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간의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 또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로 방류하기로 하는 등 한일 간의 갈등 계속해서 지금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가 일본 총리 취임 이후에는 지금 일본의 상황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말씀 나누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스가 총리가 취임 이후에 첫 국회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건전한 한일 관계에 될 수 있도록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 기초에 적절한 대응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교수께서는 스가 총리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그 이번 총리 연설은 첫 국회 연설이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스가 총리의 연설의 어떤 자세들이 어떨까 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디어에도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예. 특히 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 안 할까 좀 이것도 포인트였는데 네. 어쨌든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또 나름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암시하는 예,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한국에 대한 관심은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받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 강연 내용을 보았을 때는 네. 실질적으로 뭐 디지털청을 만들고 IT를 좀 이렇게 인프라를 세우겠다라든지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어떤 실무형으로 무엇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래 큰 비전을 제시하는 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박수도 별로 없었고 감동도 별로 없었다라는 이러한 평들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스가 총리의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서는 조금 장기 집권이 어렵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리더십이 좀 약하게 보였고 네. 그렇지만 이제 대신 나름대로 외교에서 특히 성과를 내고 싶은 것은 북일 관계를 좀 크게 강조했는데 한국과의 거리는 두고 좀 북한과는 북일 국회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걸 보면 좀 나름대로의 자기의 집권 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좀 이런 의사 표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베 전 총리와 비교해봐서 스가 현 총리는 좀 다르다라는 뭐 입장들도 있고 한편에서는 아베 그림자 밑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 최근에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스가 총리 취임 이후에는 좀 변화가 보입니까? 아니면 아베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글쎄요,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실무형이고, 나름대로 자기의 몇 가지 정책을 실현하고 있지만, 외교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고, 그리고 외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자기의 정치적 어떤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베 노선을 계승을 하게 될 것이고 파벌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스가 총리가 아베 수상을 넘어설 수 없고 특히 한일 관계 같은 어려운 사안을 독자적인 노선을 표명하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결국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아베 수상의 방침대로 아마 그대로 따라갈 것 같고 네. 또 그렇게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신 이제 한두 가지 기대하는 것은 일본 경제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같은 데에 대해서는 전격적인 입장 변경은 어렵겠지만 지금 비자 완화 문제라든지 그리고 관광객 관련돼서 한일 간의 경제 비자를 조금 더 완화시키겠다고 한다는 것은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경제 회복을 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을 간접적으로는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정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원래 일정대로라면은 이번 연말쯤에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돼야 되는데 이 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도 좀 꽤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영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교도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돼서 현금화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가 방문할 수 없다라고 즉 이것은 언론 보도이기도 한데 네. 수상 관저가 그것을 직접 인정한 건 아니었지만요 나름대로 한국에 그런 조건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와무라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이낙연 대표를 만나기도 했었고요. 네. 즉 한일 관계에 대한 나름대로 수면의 어떤 하에서 이런
교섭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수가 총리 입장이 한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내년 1월에 지금 총선거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한국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안정적인 일단 노선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12월에 북경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때도 실질적으로 이 배상 문제에 대한 어떤 안이 없으면 한일 정상회담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 네. 한일 정상회담은 열렸고요. 즉 이것은 지금 현재 회담을 여는 게 양국 순회에게는 훨씬 더 유리할 것이고 거기에서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나름대로 합의를 하는 것 자체도 네. 나름대로 외교적 성과가 되겠지만 일본 보수 세력들이 워낙 수가 총리에게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서 이것을 수가 총리가 얼마나 극복하고 한일관계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을지 그 나름대로 정치적 좀 소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그 내년 1월 총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어떤 선거고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입니까? 네, 그렇죠. 일본은 중요한 선거가 실질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총선거와 같은 거여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 이런 큰 선거인 거죠. 원래는 내년 8월까지 이 중의원들 지금 현재 4년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네. 내년 내로는 선거를 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수가 총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1년짜리 단기 정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총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예.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결과가 나쁘면은 자민당 내에서 9월에 있는 총재 선거에서 다음 사람을 교체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수가 총리는 지금 내년 1월에 만약에 선거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네. 내년에는 예를 들면 7월 올림픽을 어떻게 할 건지 포함을 해서 일본의 선거 국면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12월 내까지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지지율이 13% 정도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도 그렇게 만족스럽게 극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 선거가 어떻게 치러질지 이것도 수가 정권의 지금 하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1년 연기된 내년 도쿄올림픽은 일본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여론은 어떻습니까? 수가 총리는 올림픽은 개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 실제 일본에 보도된 것은 벌써 IOC 내에서 일본의 내년 올림픽은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것들이 일본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또 수가 총리가 어제 있었던 소신 표명 연설에서도 경제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올림픽은 딱 한 번밖에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예. 실질적으로 본인도 올림픽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대부분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70% 정도가 올림픽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에 방류하겠다라는 것 원래 어제쯤이면 방류하겠다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게 보류가 된 상황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결정을 미룬 건데 그 이유는 뭔지요? 네, 그랬죠. 원래는 27일까지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현재 후쿠시마의 어부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지금 후쿠시마에는 원래 후쿠시마 지역이 방사능 때문에 품평 피해라고 해서 차별이 있는데 오염수가 방류되면은 후쿠시마 수산물을 포함을 해서 다시 제2의 이런 품평 차별이 일어난다고 하는 지역의 염려가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정부 부처 간 회의를 했을 때도 부정적인 여론이 너무 많고 일반 의견 수렴을 했는데 약 2,700건 정도의 부정적인 의견이 모아졌다고 해요. 예. 거기에 최근에 수가 정권의 지지율이 초기에 60%에서 지금 53%까지 급락해 있는 상황 속에서 후쿠시마 지역까지 또 이런 불만 세력으로 돌리게 되는 것은 네. 내년 선거 자체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내로는 결정을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후쿠시마 여론 외에 일본 전 국민들의 여론은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글쎄요. 일반 미디어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는데 구체적인 보도를 하게 되면 될수록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일본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고 예. 정부 발표라든지 내부적으로만
방류를 해도 큰 피해는 없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만 이걸 처리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일본 국민들도 이게 방류가 됐을 때 누구든지 이것은 큰 문제가 되고, 즉 예를 들면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도 문제가 되지만 일본에 같은 일본 해를 포함을 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큰 영향이 있겠죠. 저희야 한국 측에서도 이것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도 어떻게 처리는 해야 되지만 실제 이거 자체가 이 방류가 되었을 때 어느 불안감은 같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후쿠시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무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지금은 유보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이 결정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실제 근데 내부 정책 보고서는 해안에 방류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거의 결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기로 했던 건데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있어서 일단 보류를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 시기를 어디로 잡을지는 스가 정권의 지지율하고 많이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도 스가 총리가 취임한 지 한 달 반 동안 여론이 계속해서 좀 좋지 않고 지지율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특히 여성이라든가 젊은 층에서 이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진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65%까지 지지율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도 53%까지 떨어졌고요. 그런데 20대층에서 특히 20대 젊은 여성에서는 17% 정도가 하락을 한 걸 보면 실질적으로 이 스가 정권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젊은 층에게 지지를 주지 못하고 그리고 젊은 여성들 중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한국에도 보도됐겠지만 일본 학술회의라고 하는 정부의 자문기관이 있어서 매년 100명 정도를 추천을 하고 있는데 수상은 항상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그냥 승인을 하고 임명을 받아주었는데 이번에는 이 진보적인 학자 6명을 배제해버렸던 것이 생각보다는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독일의 나치스 정권과 같은 조금 무서운 정권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만들어졌고요. 젊은 여성들이 이 스가 정권을 아베 정권과 별반 다름이 없다. 즉 아베 정권 때도 20대 젊은 여성의 지지율이 아주 낮았는데 그런 똑같은 패턴으로 스가 정권을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대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에서도 미국의 대선 이거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은데 민주당이 되느냐 공화당이 되느냐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에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일관의 관계도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 가장 관계가 좋았던 것은 민주당의 오바마 정권 때 일본이 관계가 좋았죠. 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오바마 정권 때는 미국이 아시아 회기라고 해서 일본을 축으로 해서 일본에게 많은 권한을 인정해 주었고요. 그리고 또 TPP를 통해서 중국과 함께 중국을 경제적으로 배제하는 일본의 경제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있었죠. 하지만 이 트럼프가 등장해서 TPP 탈퇴를 선언해 버렸고 그리고 일본에게 관세를 더 많이 부과했고 그리고 미일 동맹의 강화보다는 일본에게 방위비를 3배 이상 증가시키면서 미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일방 노선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이 트럼프 정권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버렸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안전보장의 위기의식도 가졌고요. 그래서 트럼프 정권보다는 바이든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되기를 바라는 게 일본의 아마 본심일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일본도 트럼프 정권보다는 민주당 정권으로 통한 새로운 미일관계 회복을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건 좀 저희들이 중요하게 판단되는 뉴스라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지금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WTO 사무총장 선거가 11월 7일 결정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유명희 후보와 나이지리아 출신 후보가 이제 최종에 올라가 있는데 일본이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한다면서요? 네, 일본은 초기부터 유명희 사무총장 후보를 반대한다는 것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표명을 했고요. 그 이유는 한국과의 통상무역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일본에게 편파적인 판결을 할 것이다. 국익을 손해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이야기를 했고 한일 간의 분쟁이 있는 사람이 총장 후보로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실제 반대 운동을 해왔다고 봐야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다고 내부에는 방침을 결정하고 있다고 일본 미디어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좀 주려는 그런 움직임입니까? 실제 아마도 아프리카의 지역에도 그렇고 유럽 에 대해 아마 일본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네. 특히 일본은 독일과의 외교 관계를 좀 많이 중요시 왔는데 아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 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도록 만드는데도 일본의 외교력이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스가 총리 취임 이후에 최근에 일본 상황 좀 들어봤습니다.